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서대신동역에 나왔습니다. 서대신동역에 나온 사유는 전번에 시악산은 올라가고 오늘도 시악산 세 번째로 갔는데요. 시악산 가는 새로운 단축되는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최근에 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다 뜯고 나니까 새로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올라가면은 시악산 금방 갑니다. 이제 가긴 좀 힘들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시악산에서 부득산 가기도 쉽습니다. 거기서 한 30분 정도 앞에 많이 보이지만 산길은 이렇게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많이 보이지만 걸어가면 이제 이리 왔다 갔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지금 부득산 갔다가 오늘은 제가 거기에서 제 생각으로는 성악산을 가려고 합니다. 성악산 아직 제가 성악산 그 표지석을 못 찍었거든요. 음강산은 때문에 올라가 찍었고요. 음강산은 초량에서 올라가서 구봉산 구봉산에서 직진하면은 음강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악산에서 또 옆으로 가면은 구득산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성악산은 또 성악산 가려면은 또 시악산 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득산은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구득산 가는 거고요. 시악산에서 그러니까 성악산도 가기 쉽고 구득산도 가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늘 가서 한번 판단해 보고요. 그럼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휴일이고 해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시간 여유 있게 나와서 구득산 갔다가 다시 또 한 30분이나 뭐 40분, 50분, 1시간 소요되더라도 시악산 거쳐서 다시 성악산 가서 성악산에서 그 하단으로 당리로 빠집니다. 글로 빠질 예정입니다. 이제 설명 그만하고 올라가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대신동 도면을 볼 필요 없는 게 거기 지금 다 이제 거기 맞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좋은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번에 그 봉례산도 제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발견을 하고 했거든요. 일단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주변 분들은 다 알지만도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것도 그런 길은 또 사람들이 말 좀 안 하더라고 또. 전번에 그 동네 사시는 분한테도 물었는데 두 사람이나 물었는데도 엉뚱한 대답을 하시갖고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그러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빤한데 그 빤해요.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난쪽에 그만한 걸 봤습니다. 아파트 생긴 지도 벌써 그거 뭐 1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등산을 안 가다 보니, 제가 안 가다 보니 그런 거고, 등산을 한두 번 갔으면 제가 다 알아내지요. 제가 처음 갔는데,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부두산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엉뚱 답을 하신 그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아마 하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모르면 모른다 하는 건, 알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아시면서 일단 저는 이제 뭐 지도 같은 걸 볼 필요 없고 지도 다 틀린 거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출구 맞습니다. 3번 출구 나갑니다. 잠시 포즈를 채고 그런데 서대신전역에서 삼육병원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삼육병원. 삼육병원 앞으로. 저는 3번은, 서대신, 구득산 구득산 쪽으로, 동아대병원 쪽으로 가려면 3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려는 시약선은
1번 출구. 아, 1번 출구. 아, 예, 3번 출구. 엘리베이터 타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 올라갑니다. 1, 3번 된 요 사이로. 일단 어차피 이제 위성병원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위성병원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탑니다. 예. 문이 닫힙니다. 지상 1층입니다. 반대편 문이 열립니다. 아, 위성병원 앞으로 올라갑니다. 네, 위성병원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스웨시 노탈입니다. 스웨시 노탈이 이건 대퇴 터널 올라가는 데고요. 아, 막 싹 다 바뀌었네. 예, 저 대퇴 터널 올라가는데 예, 다 뜯고 새로 싹 다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퇴 올라갑니다. 아, 저쪽으로는 부두운동장 가는 길이고요. 요거는 지금 위성병원, 위성약국, 예, 위성약국, 예,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시약산을 먼저 올라갑니다. 시약산, 예, 위성병원, 예, 가장 단축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있는데, 저, 잉, 굴러가게 하고, 예. 아, 제가 이 부근에만 살았으면 또 알았죠. 그건 전 다른 데 살다 보니까, 몰랐던 겁니다. 옛날 뭐, 그것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래, 가서 이제, 그, 올라가면서도 조금 그건 했는데, 이제, 내려올 때 또 가감하게 다른 길로 내려가 보니까,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겁니다. 봉래산도 그랬고, 요번에 시악산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성악산, 제가 성악산 그 돌 표지식이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예, 표지식을 찍어야 등산을 한 겁니다. 오, 등정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악산은 그거, 억새 전망대까지 갔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그때 겨울인데, 그래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봉우리가 두 개 있었는데, 예, 그 앞에서 보면 왼쪽 봉우리가 그 정상이더라고. 예, 그 봉우리가 두 개 있었어요. 예, 봉우리가 두 개 있었습니다. 저 밑에, 예, 도로가 넓어졌고요. 지금 그 안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유성병원입니다, 여기가. 위성병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막 길감 찍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제 그래 찍어주더라고. 아이, 그래갖고 산길은 그래가 안 됩니다. 산길은 그 무슨 돌계단을 입고 하니까 아는 거지. 그냥 막 그 돌계단 없이 그냥 막 두 갈래 갈라지고 막 이런 데가 있다면 혼동돼요. 예. 그렇다고 어디 찍고 안 찍고 그러기보다는 막 전 저 같으면 다 찍고 있는데 지금. 예. 처음에 갈 때 일로 한번 갔어요. 왼쪽으로 오른 처음에 갈 때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꽃마을로 갔고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제가 일로 가는 겁니다. 저 두 번째 갈 때 일로 갔어요. 예, 저 롯데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길로 안 갑니다. 저 일로 올라갑니다. 길로 올라갑니다.
아, 가만 있어보자. 야, 일로 와, 이거. 어, 이거 건드려야 되겠다. 가만 있어보자. 어, 이거 건드는 데가 없네. 아, 저 밑에서 건드려야죠. 이거 지금 건드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예. 아, 일단. 어, 여기 그늘목이 없네. 이것도 처음 보다 보니까. 아, 저, 아, 그늘목이 없네. 가만 있어보자. 아, 그러면은. 자,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좀 내려가서. 네, 건너겠습니다. 건너고 위생병원에서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짝 건너듭니다. 차 안오네. 네, 건넙니다. 자, 건넜습니다. 자, 일로 올라갑니다. 요 사이길로. 협승 르네상스하고, 롯데캐슬 그 사이길로, 네, 사이길 쪽 올라갑니다. 요, 아, 이쪽에 건널목이, 저쪽에서 건너오는 게 없습니다. 요는 있는데, 그냥, 예, 건널목이 저기 상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사거리 된 건널목이 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리 가다 보면, 이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요 사이로 가야 됩니다. 일로 가면 둘로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둘로 갑니다. 자, 여기로 갑니다. 요, 협성 르네상스하고 롯데캐슬 사이입니다. 이 길이 아닌데, 가면 딱 막혀있지만, 그, 우리는 걸어가기 때문에 계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일로 올라갑니다. 왼쪽 편으로. 롯데캐슬하고 협성 르네상스 사이로 길이 있습니다. 길 안 있는 듯이 보여요. 그냥 오면은. 예, 길이라고 해야 봐야 됩니다.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단지 안이 아닙니다. 이거 롯데캐슬 밖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건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길이 막히고 길 열려다가 지금 중단한 겁니다. 롯데캐슬 쪽에는 인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왔더만, 저, 예, 소공원. 요 아파트 아예 단지에서 나와서 이게 좀 그러겠네. 외지인들이 앉아 있을 확률이 높네. 이게 지금 보니까. 오른편에 롯데캐슬, 왼편은 협성 르네상스입니다. 아, 이제 이게 요 길에 서 있으면 길인데 밑에서 보면 길이 아닌 것이 보입니다. 그 나무에 가리갖고. 여기는 그냥 동행로 아무 도로도 아닌데 그 롯데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차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이제 남쪽에 저 위로 꽃말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라가서 어제 이제 전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약산화, 구둑산화로 이제 갈라지는 경계가 그 수도암 암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쪽 편은 시약산이고 오른편은 그 구둑사회라 그러면은 그럼 모든 게 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자세히 보면 거기 앞쪽에 좀 나와 있어요. 구둑산이. 예, 그냥 산에 가면 모르는데 그거 보면 고리 하나 있어요. 그 수도암 사이로. 수도암 그 고리에 딱 있다고. 거기 수도암 그 위치는 그 시약산 맞은데 그곳 바로 구둑산이라 그러면은 모든 말이 다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병원도, 위성병원, 그렇지, 위성병원은, 그러니까 그라 그러면은 위성병원도 요 구둑산 자락 맞아요. 요 능성이, 앞에 있는, 시약산 앞에 있는 저 능성이가 구둑산에서 내려왔다 이거지. 예, 그렇게 주장하면은 이 모든 게 구둑산이 맞아요. 예, 그래 버리면 뭐, 요 구둑 운동장도 맞고 다 맞아요. 앞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건 앞에 있더라도, 거기 골이 파묻혔다고. 예, 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부둑산으로 보면은, 예, 그대요. 그러니까 이제, 절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구독산에 다 있는 거지. 이게 구독산이라 그러면은 그걸 정하기 나름인데 지금 보니까 예, 그 고리 하나 있다고. 저 능성이 돼 예, 시악산에서 내려온 고리 있으면 저 능성이를 구독산 능성이를 볼 거냐 지금 저 능성이를 앞에 예, 그럼 저 구독산 능성이다 그러면 다 맞아요. 구독산이 맞아요. 그 보는 관점이 예. 근데 이제 봉우리가 이제 맞은 편인데 요것은 이제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국토부에서 이제 그 판정할 일인데 저는 뭐 이런 뭐 산악 이런 뭐 전문 지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요것도 구독선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올라가면서 보니까 예, 그래 시악산 여기가 전체 시악산이 아니고 그 골 물레로는 거기서 거기까지만 시악산이고 그거부터 앞에 언덕은 구독산이다. 구독산에서 내려온 작은 언덕이다. 이래버리면은 다 구독산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 시악산에서 내렸다 그러면 전부 다 이 구독산이라는 용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잘못된 걸 잘못됐다 안 하기 위해서는 아, 이거는 구독산에서 내렸다. 이래버리면은 여기도 지금 구독산 자락이다. 이거 여기도. 예, 구독산 자락이다.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꽃말에서 왼편이 전부 다 구독산이거든요. 왼편이. 오른편은 은광산입니다. 꽃말 중심으로 오른편은 은광산. 왼편은 구독산. 이래 되거든요. 예. 그래 되니까 이제 구독산 자락이다 하고, 이제 보이는 건 저 왼편에 거는 시악산. 예, 그 동그란 거. 지상 관측대, 관측소. 보이는 거는 시악산. 예, 버려 됩니다. 버려도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뭐 지명해 놨는 거 구독 채권 해 놨는 걸 뭐 잘못됐다 이럴 수는 없고, 예, 그게 맞은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뭐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이름도 뭐 구독이 나쁜 건 아니고, 예, 뭐 시약도 나쁜 건 아닌데 구독이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앞에 요거는 구독산에서 내려온 거고 저 뒤에 거는 시약산에서 내려온 거고 저 시약산 봉우리는 아닌데 이리 본다 이거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이 봉우리도 그렇죠.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보기 나름입니다. 지금 이제 모든 걸 지금 구독산을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관측소도 바로 앞에 거는 관측소 명칭이 구독산 기상관측대예요. 구독산 기상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산 관측대 되어 있고 명칭이 그것도 구독산이 아닌데 시악산인데 이제 그리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그러면 반은 그 기상관측소 그거 철주인 되는 구독산이고 이쪽은 시악산 이래도 좋은데 막 그거는 명칭이 그러면 또 두 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리 된 거라 이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더 모아 그 산악회에서 그냥 그 빗을 갖다 채운 거예요. 보니까 롯데캐슬입니다. 롯데캐슬 안으로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밖입니다. 롯데캐슬 이 담장 밖입니다. 요는 롯데캐슬 요 부지까지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요건 아마 자기 공사들은 했더라도 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공업소 안 해주거든요. 안 하면은 다 기부 체납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는 해더라도 시, 이건 지금 현재 시청시 부산시 소유입니다. 담장 펜스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이제 그겁니다. 예, 이건 지금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벚꽃이 좀 핀 듯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이 아마 절정, 오늘 내일이 절정 같습니다. 아파트는 막, 예. 아, 요건 이제, 농사 지금, 예, 막, 빈공 대신이라 농사 지금 요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 봅니다. 롯데캐슬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막 산 낮은 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꽤 많이 걸어 올라왔거든요. 그런 높은 데는 아니라도. 자, 건너갑니다. 자, 여기 지금 요 이정표가 보입니다. 수도암, 수도암 돼 있죠. 이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골목으로. 요 정류소 있고요. 요 시향로 돼 있고, 이리로 들어갑니다. 오, 왼편으로. 자, 이리로 올라갑니다. 자, 이리로 직진합니다. 자, 여기 저 롯데캐슬 보이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이리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아, 어제는 제가 이제 라면 처음으로 안 먹어봤어요. 그냥 일단 밥을 두 그릇 먹었습니다. 라면 대신에.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요. 라면 먹을 때하고. 라면에 국물 같은 것도 막 먹었는데, 요 시악산 해놔, 요도 시악산 해놨어요. 그러면 요 해놔줘요. 절에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해놨죠. 시악산 능각사라고. 여기 시악산이 된 말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이 이제 구둑산이 돼야 요 밑에도 저 위생병원도 그렇고 위생병원은 약간 잘하겠다. 위생병원 아니고 구둑산하고는 관계 없긴 없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둑산, 이 자리는 구둑산이 돼야 됩니다. 시악산이 아닙니다. 골. 그래도 골 오른쪽은 다 구둑산으로 해야 이 지금 말하면 이거 롯데도 구둑산이 구둑산 위치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거든요. 시악산은 다 쓰고 있다. 여기 시향로로 되어 있잖아요. 시향로로 되어 있다. 저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시향로를 해놓고 요 구둑 그거라 다 해놨거든. 구청에서도. 그중에서 이거 구동로를 해야지. 시향로를 해버리면은 자, 올라가 봅니다. 뭐 어떻든 간에 뭐 제가 이제 그 생각대로 말은 제가 뭐 어떻게 할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직진입니다. 길 따라. 예, 물소리 들립니다. 철철 내려옵니다. 물 비 한 번 났다고 저리. 아, 땅 좋고 공기 좋고 여기 지금 보니까. 야, 지금 이 약대 좀 보다 이거.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이제 어제는 아니고 아래 오르고 지금 오면 이 시악산 이제 세 번 가는 겁니다. 오늘 세 번 구둑산 갔다가 오늘 승악산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구둑산에서는. 그래, 이제, 은강산 전번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제가, 아, 여긴 지금, 해가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옥상에 화분으로 여러 개 심어놨습니다. 아마 여러 개 심어놨습니다. 몇 개 이제 추보갖고 올려놨는데도, 며칠 추보갖고 예, 죽었는데, 오늘 가면 가갖고 한, 이제, 한 두 포기만 더 사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완하면 이제 올해 끝. 하단 이제 그 옥, 그 뽀당 키우고, 꽃 뭐 가지 못한 내 묵을 거나 이제. 이제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 아마 저 그 판을 없앴어요. 그동안에. 예, 분명히 없앴습니다. 예, 분명히 그 저 절에서 없앴던 것 같아요. 사람들 오면 안 되니까. 없앴던 것 같아요. 저도 소문 다 듣잖아요. 저번에, 얍전에도, 그때는 다른 분이었는데, 산불 하신 분,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 아니던데, 예, 그래, 조금, 이거 뜯어본 것 같아요. 거기 안대판을. 예. 자, 올라가 봅니다. 아, 야, 여기 이제 모종 같은 걸 막 올라옵니다. 아, 이거 어디 잘 자라노? 야, 이거, 모종만 잘 파면 심으면 되는데, 물 줘갖고 이제 싹 올라오네. 그건 여러가 이제 속가 내기 해갖고, 그딴 데 심으면 되니까. 아,
저도 이런 식으로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걸 좀 몰래 갖고 못해 갖고 이걸 막 키우잖아. 모종 사와갖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2년 저래 갖고 비닐하우스 해놨다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다시 한 보고. 자, 이 안내표지판까지 촬영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까지. 자, 여기 찍기 올라오면 요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십니다. 계속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도함 있습니다. 이제 산에 오실 때는 성냥 라이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일단 이제 그 가져오면 안 되십니다. 그 산이 올 때 산신령이 그거 안 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갖고 오지 마십시오. 혹시나 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올라갑니다. 절대 라이터가 안 갖고 오면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댕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저 판 없어졌어. 그 저 안내판. 이제 일단 저 구청에서 세운 그 표지판까지 제가 여기까지 촬영을 끝마치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